고양시 흥국사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. 종교를 초월해 불자와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.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.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고양시 천년고찰 흥국사. 아이들과 가족들로 사찰 곳곳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. 청정한 북한산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고 하얀 도화지는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채워집니다. 아빠와 함께한 특별한 추억을 떠올리며 동시를 지어보고 가족에 대한 소중함도 되새겨봅니다. 아빠랑 북한산을 행복하게 등산을 했던 그 추억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이거를 쓰고서 아빠가 나중에 쉬는 날에 다시 북한산을 다 같이 한번 등산해봤으면 좋겠어요. 탁 트인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사찰에 있다 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은 한껏 높아집니다. 아이들은 엄마, 아빠와 오순도순 둘러앉아 그동안 못 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며 가족의 사랑은 더 깊어만 갑니다. 오늘 처음 이렇게 이런 기회가 있어서 나와봤는데요. 우선 산도 공기도 좋고 우리 애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좋은 추억을 좀 주려고 이렇게 왔어요.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. 올해로 3회째 열리고 있는 흥국사 북한산 어린이 문화축제. 연꽃 등과 다식 만들기 등 다양한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. 전통 문화 체험을 하다 보면 불교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집니다. 흥국사는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매달 작은 음악회를 여는 등 지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또 사찰에 또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포교에도 매우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유익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. 앞으로도 불교가 사찰이 많은 시민들에게 이렇게 휴식처가 되고 또 이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.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북한산 어린이 문화축제. 종교를 초월한 문화 공간으로 불자와 시민을 사찰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.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.